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박사 명쌤의 우리 몸 X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 X파일 장난전화 대소동. 아니 나 이거 참 원 참 나 창피해서 그냥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아 글쎄 내가 얼마 전에 경찰관이 우리 집에 놓은 거예요. 아, 이 집 전화로 119에 장난전화를 계속 한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뭐야? 장난전화?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집안인 줄 알고? 내가 강릉유 씨의 견조금파 48대 49대 50대 뿅 믿는 집안인데 장난전화를 했다니 우리가 그럴 집안이냐? 안 그러냐 태린아? 맞아요 할아버지. 아, 그러면 여기 이 번호 이 집 전화번호 맞죠? 아 글쎄 우리 집에서 전화를 건 증거가 그냥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 이게 어떻게 지켰지? 네가 그랬지 태린아. 나 아니에요 오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녀석아. 우리 집에 장난전화 할 사람 너 말고 누가 있어? 아 근데 일단 119에 걸려온 장난 전화를 제가 녹음해 왔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에? 녹음이요? 무슨 애들이 장난친 거 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래. 내가 장난 전화를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겠어. 아이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에이 참. 빨리 와줘. 여기 현무 39번지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바뀌었네. 아, 가만. 얼마 전에. 여보세요? 나는 귀신이다. 어?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귀신이 전화를 했어. 귀신이 전화를? 귀신이. 나는 귀신. 재미없다. 응? 응? 태린이가 스마트폰에서 목소리 바꿔주는 어플로 장난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 녀석아 내가 아까 네가 그 어플 다운받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네가 어플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봤다 이 녀석. 이 녀석이야 이제. 나 진짜 아닌데. 네가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서 장난 전화를 하냐 이 녀석아. 그만해라 아니라잖아. 아버지나 가만히 계세요. 경찰 양반 자 나를 때리시오 나를. 어? 아버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내가 손자를 잘못 키웠어. 나를 치시오. 아버지 그만하시라고요 좀. 네가 칠래? 아 뭘 내가 쳐요. 네가 맞아 그러면. 아유 야 네가 맞아. 저기야 이거 받으시고요. 변조된 목소리로 원래 목소리로 다시 복원시켰거든요. 예? 뭘요? 복원이요 복원. 원래 목소리로 바꿨다고요.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들으셔야죠. 아 배가 아파. 이리 오세요. 아유 가세요 할아버지. 아. 배가 배가 아파. 할아버지. 119죠? 여기 그 행운로 39번지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 누가 내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했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할아버지 목소리랑 이 목소리랑 비교하면 같은 사람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 살아와요. 아이씨. 내 심심해서 그랬어요. 왜? 사실 안 그럴게. 이거 줄 테니까 한번 봐줘. 아유 이 장난 전화했다가 이 경찰서까지 댕겨왔지 뭐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아이 그러게. 그 심심해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그걸. 아유 어린이들 절대로 장난 전화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아이 근데 명쌤 내가 아무래도 그 경찰 양반한테 속은 것 같은데 그 진짜로 내 목소리랑 녹음된 목소리랑 그 비교하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어떡해? 사람마다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럼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목소리 X파일. 목소리는 어떻게 날까? 우리 목에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기도와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식도, 그리고 목 앞쪽에 위치한 후두가 있는데요. 후두는 말을 하고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두 안에는 성대가 있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폐로 들어간 공기가 기도를 타고 올라가 바로 이 성대를 부딪혀 떨리게 해 소리를 내는 거죠. 이 성대가 1초에 몇 번 떨리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많이 떨릴수록 높은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굵고 긴 남자의 성대는 진동을 적게 해 낮은 소리가 나고, 가늘고 짧은 여자의 성대는 진동을 많이 해 높은 소리가 난답니다. 이때 떨린 소리는 목안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음색을 만들고 입과 혀를 통해 발음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사람마다 목의 길이가 다르고 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낸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지문 혹은 성문이라고 하죠. 자, 그럼 소리지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두 번째, 목소리 X파일. 소리지문이란?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소리를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소리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내는 에너지의 주파수 분포를 분석해서 그림 형식으로 표시하면 마치 지문처럼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또 발성 습관에 영향을 받는 독특한 억양, 소리를 내는 시간, 소리의 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면 같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쌍둥이조차도 소리 지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또 높낮이를 다르게 하거나 빠르기를 다르게 해서 변조한 목소리는 이렇게 원래의 높낮이나 빠르기로 바꾸면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가게 되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변조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의 목소리, 소리 지문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장난은 절대 금물.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목편, 목소리. 목 앞쪽에 위치한 후두에는 성대가 있는데요. 폐로 들어간 공기가 기도를 타고 올라가 성대를 부딪혀 떨리게 해 목소리가 난답니다. 또 이 성대가 1초에 몇 번 떨리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목소리는 사람마다 목의 길이가 다르고 입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이런 목소리가 내는 에너지의 주파수 분포를 분석해서 그림 형식으로 표시하면 지문처럼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똑똑 우리 몸 X파일.